안녕하세요. 화가 백승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나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저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나무가 항상 그림의 어반 스케치 할 때마다 가로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디에나 꼭 들어가는 그림이, 나무가 안 들어가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 나무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나무 한 그루만 제가 한번 딱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가 이 펜, 제가 주로 즐겨 쓰는 펜인데, 여기에 이제 그 파버카스텔 독일 회사에 있는 그 파버카스텔의 아티스트 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이즈마다 다 있는데, 여기 F가 중간 두께의 그 펜선의 그 느낌이거든요. 전 이거를 주로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종이는 이게 이제 세목이에요. 세목, 부드러운 종이. 그전에 일전에 제가 이제 그림을 올리면서 종이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목과 중목과 항목. 그 가장 그 입자가 고운 세목에 이제 펜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세목에는 펜으로 그리는 게그 펜선이 느낌이 잘 나와서 이제 펜으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런 나무를 그릴 때 보면 그 나무 형태도 있고, 그리고 나무 이파리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자연물, 나무를 그릴 때 식물 도감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라는 걸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없고 그냥 가로수에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특징이 강한 나무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라든가 뭐 소나무들, 뭐 이런 게 이런 그림이 그럴 때는 소나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또 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나무라고 특징이라고 해봤자 뭐 보통은 뭐 가로수 하면 뭐 플라타너스 가장 많은 게, 그리고 은행나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벚꽃나무, 뭐 이렇게 이 정도가 주로 많이 있고, 간혹 어떤 곳에는 감나무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이파리 크기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이파리 형태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만약에 은행나무는 더 이게 작아져요, 이게 그리는 게. 플라타나스는 크게 이파리를 크게 그 느낌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제가 해나갑니다. 보통은 이제 그림을 초보이거나 뭐 중국 좀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초보자분들, 나무를 그릴 때 아우 저 이파리를 다 어떻게 그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난감하죠. 이파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파리를 다 그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파리를 하나씩, 낙엽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림은 스케치는 덩어리 있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덩어리 있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 덩어리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나무의 그 전반적인 이 형태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말은 쉽죠, 말하는 거는. 근데 막상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그림을 안 그려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이거를 잘 보시고 비슷하게만 또 표현하신다 그러면은, 이 공식을 잘 이해하시면 손에 익으면 나무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뭐든지 간에 스케치는. 근데 사실은 그림은 그 스케치보다 채색이 어려운 거예요. 스케치는 시간이 지나면 웬만큼 다 하거든요. 근데 채색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채색이 잘한다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그거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짧게 빨리 끝내는 배우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뭐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런 방법도 배우고 채색하는 방식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채색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거는 직접 가서 이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독학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가서 그 종이 질감을 느끼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 시범 이런 것들을 볼때 직접 보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죠. 그런 거하고는. 뭐 그림을 많이 좀 해봤거나 뭐 기본기가 충실한 분들 아니면 이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봐도 많은 걸 배워요. 유튜브가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최 유튜브를 봐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그리는 걸볼때왜안 되냐면 그 화면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보다가 그냥 대충 한뭐 1, 2번 보다가 넘겨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배우시는데 목마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봐야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화면이 너무 작은 걸 보면 좀 힘들잖아요. 지금 사진에서는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무 주변에 뭐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나무가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은 나무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 나무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무 큰 나무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작은 나무로 이렇게 나무를 줄기를 이렇게 그려서 그리고 이제 나무 사이사이에 줄기가 좀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런 데는 살짝 줄기의 느낌을 표현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그냥 끝난 거죠.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채색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한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채색을 하는데 나무 채색은 사실 저는 어렵지 않지만 나무를 배우시는 분들은 나무를 굉장히 채색하는 걸또 어려워하거든요. 스케치도 스케치지만 채색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색깔 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레트가 주로 쓰는 파레트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좀 잘안 닦고 이렇게 지저분해요. 파레트가 잘 닦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또 있는 것도 쓰니까 여기서 보통 나무가 밖에 나가서 나무 색깔을 이렇게 봤을 때 일전에도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찍으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나무의 이파리의 색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다르고 직접 눈 관찰을 해보면 그리고 날씨에 따라 다르고 색깔은 왜냐하면 우리의 색은 빛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빛이 없으면 색을 못 보잖아요. 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색깔이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절에서 나무가 나올 때 생성할 때 고유색이 이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가 좀 사진으로 제가 좀 보면 좀 어둡긴 한데 흐린 날이라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나무 이파리가 그리고 이제 햇빛이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좀 침침하거든요. 나무 색깔이 그래서 좀더 화사하게 한번 칠해볼게요. 사진보다는. 색깔을 또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나무를 색을 만들 때는 보통 이제 화사하게 쓸 때는 녹색하고 약간 노란색을 써서 연두색 특히 봄에 그렇게 쓰고 좀더 채도가 너무 높으면 또 그림이 가벼워지니까 녹색에 약간 뭐 이런 브라운이나 이런 걸또 약간 채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색이 좀 차분해져요. 일단 처음에 저는 이제 제가 그리는 방식은 스케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터치를 이런 식으로 잔터치를 위에는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가 넓은 면적은 더 터치를 넓게 이렇게 줘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 평붓을 쓰잖아요. 저는 평붓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대부분 평붓을 전 처음부터 가르쳐요. 왜냐하면 평붓은 넓게 칠할 때이 각도에 따라서 폭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쓰면 터치가 이렇게 작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평붓을 많이 선호하죠. 보통 뭐 수채화 전문 화가분들은 평붓을 많이 써요. 이제 눈에 쓰기가 편하죠. 이런 둥근 붓보다는. 둥근 붓은 앞에 뾰족해서 사실 쓰기가 전좀 불편하죠. 저한테는. 자, 이렇게 색을 칠하죠. 근데 이게 한 색만 칠하는 게 아니라 칠하다가 밝은 색을 다 칠해놓고 칠하는 게 아니라 칠하면서 어두운 면이 있죠. 어두운 면을 또 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에 뭐 녹색이 뭐 짙은 색이 있다 하더라도 그색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거기에 약간 짙은 브라운이나 뭐 이런 걸로 색을 좀 다운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블랙을 좀 타도 되고 자 이렇게 약간 색을 다운 시켜서 좀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좀 주죠.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요. 뭐 어두운 부분이라는 거는 햇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 어두워지는 거고 햇빛이 닿는 부분은 이제 밝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단계, 2단계 어두워졌잖아요. 더 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저는 블랙을 많이 쓰거든요. 블랙에 녹색을 좀 섞어서 진한 색이 잔터치로 이렇게 진한 부분들 터치를 이렇게 주죠. 그리고 다시 녹색을 좀 타서 밝은 녹색으로 이제 다시 두고 좀더 색을 덧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아까 밝은색 터치를 약간 옐로우를 타서 이렇게 밝게 밝은 부분을 다시 칠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 칠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한 번에 붓을 큰 붓으로 넓게 이렇게 칠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작은 붓으로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나무를 그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림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무를 내가 디테일하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만 낼 건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그리시는 분에 따라 약간 나무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게 정석이 아니라 이게 굳이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방법만 다르게 그릴 뿐이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는 방식도 알려드리고 만약에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뭐 주로 이제 제가 그리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와서 배운다는 거는 제 그림의 스타일을 보고서 배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제가 그리는 방식을 주로 알려드려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세목은 예, 중목이나 황목하고 좀 다르게 종이가 쫙 흡수되고 이게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붓자국이 터치가 싹 번지지 않고 좀덜 번지거든요. 세목은 그런 점이 좀 있고. 그래서 중목이나 이런 거 쓰시다가 세목을 쓰면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도 크게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그 종이도 회사라든가 그 용도에 따라 약간씩 또 다르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죠. 굉장히 다양해요, 종이가. 약간 무조지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그 트래블 스케치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약간 또 달라요. 그 종이 입자가 조금 살짝 거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황목과 중목, 세목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마다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세목, 중목, 황목이. 종이를 여러 가지 써면서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종이가. 근데 그걸 주로 쓰시면 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좀 다양한 종이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 느낌 자체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색을 톤이 왔으면 이제 가장 진한 것 터치를 이제 주면서 이파리가 풍성해지게.
안에 스케치는 펜으로 이렇게 막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펜 스케치대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느낌대로 돌면서 이렇게 붓터치로 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잔터치를 주면서 그림을 좀더 완성도 있게 나무로 완성도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그림을 완성도 있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냥 농담 처리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나무를 특히 앞에 나무가 그룹으로 쫙 있으면 이제 원근감 표현할 때 뒤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면서 색감도 좀 다르게 처리하거든요. 같은 나무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원근감 표현하는 게 사실은 또 쉽지 않고 뒤에 분위기는 나무가 앞에가 선명하고 뒤는 흐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저 끝에 아슬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뭐 그런 느낌 종이에 물을 바를 때 물맛을 잘 주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그림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되고 많이 그려봐야 되겠죠. 다음.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림을 다 그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했지만 스케치를 한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스케치대로 칼을 메꾸는 색칠하기가 아니니까 때에 따라서는 좀 스케치는 하나의 이제 밑그림 형식으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밑그림 말 그대로 밑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붓터치로 좀더 표현을 하셔도 돼요. 그런 스케치 밑그림에 상관없이. 우리가 칸 채우기대로 딱딱 떨어지게 칠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색을 이제 흐리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진하면서 흐리게 채도가 다운된 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저 뒤에 이제 나무 뒤쪽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살짝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같은데 색이 이렇게 흐리게 표현이 되면 이런 느낌이 이제 좀더 입체감이 형성이 돼요. 이 흐린 맛 때문에. 진하게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흐리게도 해서 좀더 입체감을 이렇게 주는 방식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무 이제 기둥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나무를 그리는 거를 뭐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그리는 법에 대해서 뭐 나무 그리기, 뭐 나무 쉽게 그리기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 취향에 맞게 그런 걸 보고서 배우시면 되고 만약에 뭐 제가 그리는 게 취향이 맞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걸 배우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이게 쉽게 그리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모르겠어요. 쉽게 그리기 방법 이거를 그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쉽게 그리는 건지 그냥 그림이 이렇게 그리는 거다를 알려드리는 거지. 또뭐 공식대로 그리는 건 아니고 그림이 공식대로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쉽게 그리는 건뭐 배웠다 하더라도 나무의 형태가 다르고 색감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서 다양한 나무를 그려보는 수밖에 없죠. 한두 개, 뭐, 쉽게 그리겠다 해서 그걸 뭐, 쉽게 그리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어렵죠. 쉽게 그리기 알려줘도 어려워요, 초보자는. 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이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나무를 몇 그루 있는 걸, 네, 그룹으로 있는 걸 한번 또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무도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나무 겨울이 지나고 초봄에 이파리가 파릇파릇 연두색이 나올 때 그런 느낌도 좀 표현해 보고 그 계절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제가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